우리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국감을 하다 보니까 그 법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공익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아침 밥상부터 시작해서 뭐 샌드위치 뭐 하고 뭐 제수용품 또 추석 선물까지 다 공금으로 썼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화의 사적 유용은 정말 지방재정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건 국고 손실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에 일체의 법화 사용에 대해서 그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안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가 먼산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 부부 법인카드 사적 유형에 대한 보건 감사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권익위의 이 공익 신고자에 의하면 자기가 공직자로 있을 때는 이게 범법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 싶은 건 또 그때 또 경기도 보면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는 북한 내 여러 가지 송금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지자체 감사관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지자체 감사관은 뭐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제도도 이 기회에 이번에 개선이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간단하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자체적인 감사 활동 강화 그리고 감사원과의 유기적 협력에 관해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제도 지자체 예. 감사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예. 한번 보완책을 예, 세워주시기 부탁을 네. 드립니다.